자, 자유수행에 대하여 X 플러스 Y 플러스 3Z는 3N이에요. 일단 이거 우리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야?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중복조합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왔어. X 플러스 Y 플러스 3Z가 30이다. 아, 10이다.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풀지? Z에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이렇게 풀지. 맞지? 똑같이 푸는 거야. 만약에 Z에 0 넣었을 때 나오면 X하기 Y가 10이니까 만약에 이게 자연수로 아닌 정수라 치면 2H11에 풀 거 아니야? 중복조합. 맞지? 똑같이 풉니다. 자, 문제 사람들 한번 봅시다. 이때 자연수입니다. 자연수는 내가 이거 쪼개야 된다는 거지. 맞지? 자, 이때 문제 적혀 있어. 4y 플러스 3z는 3n 돼 있을 때 x 플러스 y는 3n 마이너스 k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? 자, z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부터인데? 1부터 자연수가 있으니까 1부터 어디까지? 왜 마이너스 입니까? and 가버리면 이미 여기서 3n이 돼버리고 얘가 00이거든. 말 이해됩니까? 네. 여기 핸드 가버리면 이미 얘들 둘이 같아져 버려. 그럼 둘 다 연대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자연수이기 때문에 선이 많았잖아. 그래서 이거보다 작을까? n-1 자연수니까 1단위씩 끊어지고. 그래서 아 요거 z를 k라고 하고 그 k값은 1부터 n-1까지로 가정한 겁니다. 그러면 이 양하면 x 플러스 y는 3n-k가 되겠죠. 맞지? 실제로 이건 뭔데? 상수죠 이제. 예. 맞죠? 이건 상수입니다. 단, 미수가 두 개인 거지. n이 뭐 있냐에 따라서, 거기에서 k가 뭐 있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. 자, 일단, 얘는 상수예요.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복조합 문제로 쓰려면, 이렇게 푸는 건 맞는데, 얘가 자연수로 나오면 안 되죠. 중복조합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? 0부터 시작해야 돼. 그래서, x 대신에 내가 뭐라 한다? x-1로 바꿔버리는 거죠. 우리 흔히 문제 풀 때, x를 x-1이라 하자. 그러면 x-1이 0부터 들어갈 수 있잖아. 맞지? 그래서 x를 x-1로 바꿨으면 아 x-1은 x-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. 맞니? 네. 그러면 자 x 대신 x-1이 y 대신 y-1 들어갔으니까 x- y- 있으면 여기 2 더해줘야 되나? 저 미안 2 빼줘야 되나? x-y는 3n-k예요. 근데 x는 x 다시 더하기 1, y는 y 다시 더하기 1로 바꿔버리면 3n-k가 될 것이고 그러면 x 다시 y 다시는 3n-3k-2가 될 거네. 이해한 거야. 맞나? 그거야 이거. 그래서 가라는 놈은 얘가 되겠죠. 됐어요? 그 다음 두 번째.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 x-하고 y-로 만들 수 있는 이거 순서상을 구하면 이거 중복조합 어떻게 써요?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고? 두 개고. 그래서 총 x-하고 y-의 개수가 이만큼 나오면 되잖아. 맞지? 알고 있죠? 그러면 얘는 2h3n-3k-2가 되는 거예요. 저 가사를 들어가겠죠? 맞지? 자 이거 풀면 어떻게 하죠? 얘랑 형 두 개 다한 거에서 1 뺀 거. 맞나? 네. 그럼 얼마 돼요? 3n-3k-1c 이렇게 가면 맞나? 네. 네. 3n-3k-2입니까? 네. 자, 이렇게 되는데,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, 쌤, 어차피 이거 얘에서 얘 빼면 나오는 숫자 대체도 되죠? 네. 51이나 54나 똑같잖아. 그래서, 3n-3k-1c1이죠, 이거. 여기 1 가면 얘 되는 거 아니야? 네. 맞죠? 그러니까 똑같은 놈이죠? 맞나? 이거 두 개 다 하면 앞에 나오잖아. 51이나 54나. 얘랑 얘랑 더해서 5 내기만 하면 되잖아. 얘랑 얘랑 더하면 이거 나온다고요. 네. 끝났네. 그러면, 이건 그냥 조합이니까 뭐 돼버려요? 3n-3k-1이네요. 이게 지금 나와야 되는 거야. 맞아? 이해됐어요? 자, 그 다음 문제에서 이거 갖다 풀래. 이 나를 집어넣어야죠. 왜냐하면 k는 1부터 n-1까지 합니다. 아까. 맞니? 그 k값 될 수 있는 거 다 집어넣어서 다 더해야죠. 그러면 c구나. k는 1부터 3,
N-1까지 자 얘들 둘이는 상수리 나왔죠? K에 대한 식이 아니잖아요. K는 1부터 2 맞지? 그 다음에 얘들 둘이는 3N-1 빼기 3K 이래 놓으면 되나? 맞죠? 정리하면 상수는요 그냥 N-1이랑 3N-1이랑 곱하면 되고 빼기 3 곱하기 시그마 K가 어때요? 2분의 N-1입니까? N+1이지만 N-1까지니까 됐어요. 이거 정리합시다.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? 성분할까요? 2분의 됐어? 그럼 앞에 여기 2 곱해져 있다 지금? 근데 인수분해 되죠? N-1, N-1 묶어낼 수 있어 없어? 묶어냈어요. 그럼 여기 뭐 남았죠? 2 남았고 곱하면 6N-2고 여기 남았어요. 뭐 남아? 마이너스 3N 남나? 아 따라서 쌤이 정리하니까 2분의 N-1이랑 3N-2입니까? 네. 이해돼요? 예.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FN이야. 그럼 이 FN을 뭘로 나누고 EN제곱 나누고 극한수라는 거잖아. 예. 맞지? 결론 아 따라서 쌤 얘는요 2분의 N-1에 3N-2를 뭘로 나눠주고 EN제곱으로 나누세요 이 말이고 여기에 리미트 N을 어디로 쓰라? 무한대가 된 말이거든. 정리하면 4N제곱 맞니? 네. 그럼 분자는 얼마인데? 3N제곱 쭉 얼마 나오겠죠? 네. 어차피 분모 분자 차수 같으니까 얘는 얼마다? 4분의 3이에요. 결론 가는 또 4분의 3이죠. 됐나? 이제 끝났죠? 문제에서 말해요. 가 나의 알맞은 걸 AB라 하고 다의 알맞은 걸 알파라 할 때 B 빼기 A. 자 얘에서 A 빼란 말이죠. 얘가 A고 얘가 B잖아. B 맞지? 얘에서 A 빼면 얼마나 오겠어요? 1 나오겠죠. 이거 단어를 바꾸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뺐으니까 1 나오겠지. 그러니까 쌤 얘 값은 1이니까 있으나 안 하나요? 맞지? 뭐 알파 곱하래. 알파가 얼마였어? 4분의 3. 따라서 4분의 얼마 돼야 돼? 4분의 3이죠. 됐어요?